아닌가? 강의 리버. 강의 가는 리버. 성구 리버. 성구감. 저건 안 먹었네. 맛 없어 먹지 마 이런 거. 애들 먹는 거 아니야. 애들은 애들한테 안 좋아. 애들 몸에 안 좋아 이런 거. 안 찍어도 돼. 나도 나. 맛있어. 제 방 웃기는 소리였습니다. 내일부터 올게요. 네, 그러세요. 이네가 알아서 해. 근데 뭐라고요? 어차피 본 사람 없으니까 상관없어요. 어. 뭐 얼굴 나왔다. 예. 예예. 예. 이번에 장을 자르고 있습니다. 참. 그럼 이건 나 제가 맛을 봐야 되니까. 안 익었어, 안 익었어. 안 익었어요? 안 익었어, 안 익었어. 먹지만 안 익었어. 안 익었어, 먹지 마. 아직 안 익었으니까 먹으면 안 돼요, 지금. 안 익었어요. 이건 확인 좀 해볼게요. 아니, 내가 확인해 봤더니 안 익었어. 먹었어요. 안 익었어. 쌤, 이 형 동생이. 어. 안 익었다며. 안 익었으니까 넌 먹지 마, 이거. 이거 먹어도 돼요, 이렇게 있는 거? 그래, 이 맛이. 뭐가 염통이야, 염통? 이건 곱창. 자, 오늘은 경쟁력 있게 먹질 않아요, 이렇게. 열정적으로 안 먹으려고요. 여기는 또 막창, 여기 있는 막창. 막창 맛있죠, 이거? 먹어도 돼요? 어. 기름덩어리인 대창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장수하는 거. 완전 기름덩어리요? 마지막 대창입니다. 바로 먹는 건 안 보여드릴게요. 맛있게 먹을게요. 간단히 구이는 먹었고요. 전골 중짠데 커요, 이렇게. 국물 먹어봐도 돼요? 국물 먹어봐도 되는데 살살 퍼먹는데 좀 더 졸여 먹어야지 국물은. 우선 곱창부터 건져 먹고요. 다 먹은 다음에 밥을 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볶음밥이 또 일미죠. 저 그 어린 날이니까 여기에서 막 이야, 먹음직스럽죠 여러분. 아, 잼메이드 또 라면 살리 시켰네. 아유, 여기가 이제 여기다가 냉이 집어넣으면 끝나는 겁니다. 냉이하고 막걸리 조금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, 이거는. 네, 라면 살이 기다리고 있어요. 라면 살이 삶아서 나오기 때문에. 네. 저희 볶음밥 두 개만 볶아주세요. 네. 이거 다 먹으면서 바로 먹을게요. 네. 이분이 일명 황소두껍이거든요, 황두. 황소두껍인데, 아, 먹는 건 다 먹어. 못 먹는 게 뭐 있습니까? 토마토요. 아, 토마토 빼고 다 먹습니다. 황소 두꺼비. 아이씨. 얘네 형은 황소 거북이에요. 황소 거북이. 야,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걸로다가 소주 한 3병 나올 수 있어. 아, 난 술 안 먹으니까. 저 술 안 먹거든요, 저는. 술 맛을 몰라요.
2주년 됐어요. 술 끊은 지 2주년. 진짜 2주년 됐어, 2년. 말씀드리는 순간 전설의 볶음밥. 야, 여기 애들 이거 먹고서 그냥 난리가 나. 일단 먹어. 여기다 이제 계란을 하나 딱 해서 계란 하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없어도 돼. 난리가 나, 난리가 나. 한국인들 특징이에요. 아유 새끼들아, 그렇게 그걸 갖다가 눌러가지고 깨는 소리야? 그럼 뭐 국자로 누를까요? 비싸는 거죠. 아유, 들어와서 이쯤에서 끊겠습니다, 여러분. 지금까지 홀리핑킹맨 해범처럼 네. 날아가서 말벌처럼 부관장이다 쏠라고 하는데 쏘다가 애들 네. 조용히 시킨데 가만히 있어, 하지마. 조용히 하면 뽀뽀한다 이러거든.